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피터슨 바디비트. 얘는 이펙터가 아니에요. 그냥 메트로놈이에요. 여기 사용자 매뉴얼 한국어 패치, 네, 여기 장착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짧게, 뭔가 이게 뭔가 많네요, 부속품들이. 오, 핸드폰 같아요. 핸드폰도 이렇게 열면 새거. 이게 뭐지? 아, 배터리. 자, 아,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네. 핸드폰이네, 진짜 핸드폰. 자, 네, 뭔가 메트로놈의 양식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신선한, 좀 가벼워요. 이것도 재야 되나? 모르겠다. 100g. 네, 100g. 굉장히 가벼운데, 예,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메트로놈의 신세계 피터슨 바디빗, 한번 이펙터가 아닌 최초의 기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미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우리 오늘 거국적인 날이에요. 뭔가 그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날? 아닌가? 장이라고 하면 장이 너무 거국적. 왜냐면 진짜 5년 넘게 이펙터만 하다가, 네, 이펙터 아닌 게 처음 걸렸습니다. 네, 나는 이거 무슨 쇼미더이템인 줄 알았어요. 쇼미더이템에서, 아니, 또 어떻게 크게 보면 이펙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진동기가 있기 때문에. 진동기. 이게 이펙트를 주잖아요. 이렇게 임팩트를 주잖아요. 임팩트, 임팩트를 주니까. 네. 자, 오늘 같이 알아볼 기어는요, 우선 악기 연주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네, 그렇죠, 튜너와 일맥상통하는 메트로놈. 네. 네, 진짜 순수 메트로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피터슨 바디비트입니다. 얘 바디비트, 예,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한창 막 SNS에서 떠도는 그 시계 같은 바디 진동, 이 바디빗 있죠. 그거의 시조격이죠. 예, 시조격이 그 전에 나온 가격대는 18만 원 정도 가격대고요. 이게 아직은 좀 비싸요. 왜냐면 그 몸에서 반응한다는, 예, 그러니까 소리로 안 듣고 네, 촉각으로, 예, 이제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싱크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개 동시에, 네, 하나 이 마스터를 하나 정해 놓으면 얘가 변환하는 것만, 변환하는 대로 싱크 맞춰 놓은 애들 주파수, 예, 걔들은 동시에 변환해서 밴드 연주할 때 굉장히 편하죠. 네,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스트라 다 봐야 되는데 20개 정도 그냥 한 번에 구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한 7m 반경, 6m, 7, 아, 아니 68m. 아, 그러면 68m. 오케스트라 가능하죠.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거의 68m면은 그냥 뭐 68m까지 안 가죠. 50m 내로 다 있으니까. 네, 30m 내로 끝나죠. 예,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우선은 파워를 좀 켜볼까요? 어떻게 켤까요? 자, 한번 자, 여기다 놓고 할까요? 예. 지금 이게 카메라 맞춰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네, 여기에 보시면 고무판이 있는데, 예, 여기에 꾹 눌러주시면 파워가 들어와요. 들어왔네요. 그러면 지금 깜빡깜빡 거리죠? 이건 맞춰달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누르면 되나? 이렇게? 네. 오케이.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키면은 바로 돼요. 오, 스피커가 있네요. 네, 자체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여기다. 네. 근데 뭐 그렇게 사운드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들리시죠? 네, 이 사운드는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보이스. 네. 보이스가 여러 가지 있군요. 네, 이 시프트를, 이게 지금 스토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예, 이게 시프트예요. 예. 누르고 눌면은 프리셋하고 피치, 이 보이스랑 바뀌어요. 네. 보이스로 바뀌었죠. 이걸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전 이게 마음에 들어요. 카우벨. 근데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 정도. 그래요? 네, 제일 처음에 게 제일 낫네요. 네, 이게 제일 낫네요. 이게 가장 귀에 무난하니 낫고요. 그리고 다시 프리셋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그냥 우리가 탭 템포 돌리는 것처럼 그냥 네. 탭으로도 가능하고 돌려도 가능하고 네. 근데 뭐 120으로 맞춰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은 네. 여기 2가 보여. 2 예, 2가 이게 2. 에디팅 중이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옮겼어요. 예. 그래서 얘가 지금 에디팅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 만약에 그냥 지금 프리셋에 있는 있는 것들을 그냥 틀면은 예. 에디팅이 없어지잖아요. 어허. 이건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냥 한 거랑 안 만졌단 얘기예요. 대신 우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에디팅이 들어오네요. 아. 그럼 이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이 지금 3번 프리셋 3번은 우리가 3번 4번 있죠. 네. 3번에 우리가 값을 저장해 볼게요. 3번에 133으로 갑시다. 네. 3번이니까 네. 3으로 갔죠. 네. 그래서 이걸 저장하고 싶어. 지금 에디팅 중이야. 네. 그러면 이 스토리 반달을 한 번 눌러. 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네. 저장이 됐어요. 없어졌다. 에디팅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값이 저장됐다는 소리예요. 네. 그럼 프리셋 2번 120이죠? 네. 3번 우리가 저장했던 133이에요. 그래갖고 누르면 바로 들어오나요? 네, 누르면 바로 들어오고 하면은 바로 꺼지고. 와, 야. 이런 기능, 이건 그냥 간단한 그냥 기능이죠. 네. 어떤 버튼이냐가 문제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싱크 기능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 시프트 누르고 싱크를 여기 생겼네요. 네. 어디 있어? 여기 생겼어요, 싱크. 오, 네. 싱크 들어왔죠. 네, 네. 그 와이파이가 켜졌어요. 아이고. 와이파이 켜졌어요. 이거 싱크를 맞추시면 돼요. 저 딴 피터슨 바디비트랑 맞추시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싱크 네. 이 밑에 모드를 하면은 솔로 모드냐 네. 이게 마스터 내가 마스터로 그러니까 지휘자냐 내가 지휘자냐 네. 아니면 싱크 내가 네, 그 지휘를 받는 사람이냐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거 하나만 작동하겠냐 이거를 모드를 통해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제 마스터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럼 주퍼스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깜빡 들어오네요. 네네네네. 밴드에서 보면은 드럼만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드럼만 끼고 있죠. 드럼만 듣고 이제 우리가 드럼에 맞추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그 드럼 템포 그 감을 같은 연주자가 밴드 안에서 같이 느껴서 같이 가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더 좋을 템포 감을 우선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얘도 누른데 우리가 드럼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띠띠 소리도 들어야 되면 힘드니까 네. 이게 있어 이거. 이게 대망의 그 바디비트죠. 바디비트죠. 이게 바디비트죠. 네. 내가 바디비트다. 네. 자 옆에 보시면은 헤드폰 단자가 있고요. 네. 억스 단자. 있고. 억스는 이제 PA로 뺄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얘기예요. 네. 억스 단자 끼면 되고 여기 바이브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 핀을 딱 꽂으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 자 그냥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떻게 마이크에 대보세요. 여기 마이크에 들려요, 건우님? 이런 식으로 제 떨리죠 이렇게. 땅. 좀 빠르게 해봐요 이거. 200 정도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200 정도? 네, 그 정도 좋네. 너무 좋아. 뭐가 좋? 이게 무슨 고주파, 저주파. 네, 그치. 저주파 마사지 기계 같죠? 네. 느낌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야, 이거 좋다.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귀에다. 되게 좋아. 이게 뭐야? 너무 좋아. 야, 박자가 그냥 맞는 것 같아. 그 박자요? 네, 좋다. 땅땅땅땅. 귀가 떨어질 것 같아. 너무 좋다. 이거 귀에다 꽂는 거구나. 귀에다 꽂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고 보통 이 허리 벨트 있는 쪽에 차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몰랐네. 여기 목 깃에 있죠. 여기 목 깃. 그래요? 목 깃에 차거나. 이거 그럼 이거 무슨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뭐지? 2번에 갖고 죽줄 꽂은 것 같아. 그래요? 아니면은 여기 이제 손목 이런 시계. 아니 그건 연주해야 되니까. 시계에다가. 괜찮다 이거. 생각 잘했네요. 와요? 확실히 와요. 그럼 이게 그거죠, 웨어레블. 웨어레블이 되는 그 요즘에 나오는 그 기어. 야, 신기하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얘는 어떻게 날 수 없잖아요. 손목에 차면은 여기 옆에 얘를 차야 돼요. 그럼 그걸 차게끔 이제 제가 보여줄게요. 이게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요, 이 집게를 달 수 있게. 또 이게. 얘를 이렇게 달 수 있게 돼 있어요. 카메라하고 삼각대 고정하는 것처럼. 얘를 이제 딱 해서 허리춤에 딱 찬 다음에 얘를 뭐 시계에 닫은 아니면 이게 여기에 닫은 뭐 아니면 얘 좀 은근히 은근히 길어서 다리 여기 뭐 발목에 뭐 뭐냐 양말에 그냥 끼든 신발에 끼든 색깔을 뭐 피에스타 레드로 만들든지 이게 뭐야 무슨 쇠색으로 철색으로 하든지 이제 하얘 갖고 이게 의료기기 같은 의료기기 같죠. 예, 무슨 너무 웃긴다 이거. 이거는 여기 뚜껑 열고 여기 바늘이 나와서 이렇게 뚫러가지고 피를 넣으면은 당뇨 체크될 것 같아. 지금 내 당 수치가 나온 것 같아. 기분 되게 나빠요 지금. 당 수치 165. 165면은 죽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웃겨. 그냥 바로 그냥 열심히 가는군요. 네네. 그 밖에도 뭐 3박자, 8박자 뭐 다 돼요. 엄청 많아요 여기. 이것도 시프트를 여기 있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액센트. 액센트가 위치. 그리고 얘는 사면음, 샤플, 사연음, 점, 바운스, 바운스. 짜잔.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정도 있네. 야, 피터슨이 이제 의료기기를 만들기 시작했네요. 이게 이제 바디 비트라 그러면 벌써 의료기 필이 팍 오잖아요. 바디 프렌드 바디 비트. 이건 템포구나. 템포 1, 2, 3, 4. 아니, 템포를 템포를 정말 0.몇 템포까지 적을 수가 있네요. 피터슨의 자랑이죠. 초정밀. 그게 튜너에도 있잖아요. 그게 난 초정밀. 난 그 어렵습니다. 미터도 있네, 미터. 미터. 16분의 8, 16분의 10. 이게 요즘에 그거 있어요. 그 어떤 흑인 아저씨가 으따따따 하는 거 있어요. 이거랑 비슷하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 그리고 이제 다 이런 걸 했다. 내가 이제 뭐 연습 끝났다. 근데 이게 처음에 우리 파워 온을 했을 때 얘 그냥 꾹 눌러주면 파워 온 했었잖아요. 끌 때는 달라요. 얘만 눌러주면 안 되고 끌 때는 시프트 누르고 얘를 꾹 눌러줘요. 그런 거죠. 제가 오프를 한창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반달이 다 하네요 역할을. 시프트를 누르고 뭘 했을 때 뭔가 변한 뭔가 컴퓨터 게임 뭐가 게임기 같기도 하고. 얘가 레디고 다 이제 저 리턴 버튼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쭉 누르면 켜지면 바로 우리가 껐던 그 세팅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뒤도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배터리가 충전용 배터리예요. 핸드폰 배터리라서 얘를 빼볼까요? 900mAh니까 얘를 이렇게 뺐으면 여기 돼갖고 이거 엄청 쓸 수 있나 봐요. 한번 충전하면.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간대요 용량이. 900mAh니까 암페어도 충분하고요. 여기다 그거 우리 5핀짜리 그거 꽂으시면. 이게 그 맵 있어요. 템포 맵이라고 해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바디 이게 뭐야? bodybeat.com 또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럼 템포 맵을 그릴 수가 있고요. 충전도 되고요. 만약에 100가지 프리셋이 모자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모자르다는데 그 바디 그 비트 가면은 더 프리셋을 더 다운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프린트 톰 프린트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자, 이게 뭐 같이 나와 템포를 공유하고 그리고 나도 정확한 템포로 이제 요즘 또 정확성이 또 중요하니까요. 네. 각자 악기마다 그런 걸 공유하고 밴드끼리 공유하고 하는 거에선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좀 되게 의료기기 같아서 네. 좀 그렇긴 한데. 네. 네. 아 차라리 의료기기를 붙이지 그렇게 비싸게 받으려면. 아, 네 혈압 재고 뭐 이렇게 하면 혈압도 재지고 뭐 이렇게 심장 비트, 네, 하트 비트. 오늘 몇 킬로 뛰었니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러면 기어네요, 기어. 기어 완전히. 그리고 거기 플러스 메트로놈까지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나왔다니까요, 예. 기어로. 아, 예. 근데 그 전 모델. 아.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한 그 전 모델. 아, 네. 자, 이거 한 줄평 이것도 줘야 되겠죠? 한 줄평, 예. 네, 한 줄평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시청자 한 줄평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 했던 그 MXR 이펙터 76 빈티지 다이나컴프, 네, 빨갱이 있었어요. 빨갱이. 네. 빨강색으로 생겼던 다이나컴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그 다이나컴프는 좋습니다. 네. 자, 일락님. 네, 일락님이 외관부터 어쩌면 불편사항일 수 있는 점까지 모두 복각했다는 점이 빈티지에 대한 집념이 느껴지네요 라고 하시면서 한 줄평으로 백사진 같은 추억의 그때 그 소리, 네, 라고 복각한 그런 이펙터에 대한 한 줄평을 주셨네요. 일락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줄평 주시죠. 건강한 신체에 정확한 템포가 깃듭니다. 진짜 의료기기 광고 같아. 시대 흐름에 앞서지 못한 그 시대의 그 메트로놈이라고 해서 앞서진 못했어요. 네, 이게 뭔가 좀 먼저 한 발짝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그 메트로놈. 네. 네. 외관만 좀 바꾸면 의료기기에 불명예에서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이거. 네. 근데 메트로놈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막 이게 뭐 이렇게 플렉서블하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나오겠죠. 뭐, 예, 이제 뭐 이렇게 해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곧 나올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더 혹시 이 피터슨 쪽에서 이런 걸 부착함으로써 더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좀 뭐랄까 안타까움도 좀 있네요. 예. 뭐 아니면은 이게 무선이라든지. 아, 그렇죠. 이게 너무 줄이 아니, 좀. 이거는 블루투스를 찾아가는데 얘는 왜 못 찾아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뭐 배터리를 하나 넣어갖고 충전기를 하더라도 이게 무선이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펙터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는 생략을 하겠고 저희의 의견만 그냥 좀 집대성해서 한 줄평으로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거국스러운 그런 이펙터가 아닌 기어를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요. 예. 다음번에 종종 이제 좀 우리가 재미삼아 재밌는 걸로 해야죠. 예. 나중에 플렉서블한 뭔가가 나오기도 하고. 예. 네. 그럼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 가지 종류의 메트로놈이 있으니까요. 즐거운 합주 메트로놈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멋진 합주 시간 그리고 멋진 음악 인생 펼쳐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